번째 파트입니다. 자, 여기는 선행사가 없죠. 대시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선행사가 있었다라면, 선행사라는 건 다 품사가 명사거든요. 명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what you don't like her. 그렇죠? 무슨 말이야? 여기는 또 그것도 아닌데. 있어봐.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what 다음에는 무슨 절이 봐야 돼? 미완성절이 봐야 되잖아. 이거 뭐 해야 돼요? You don't like her가 붙여서 완성절이었거든. 주어 동사. 아 이러면 대신에. 그럼 이거는 뭡니까? 뭐뭐라는 것. 바로 뭐 해주죠? 명이 대시 와야 된다. 오케이? 명이 대 뜻이 뭐라고? 뭐뭐라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has nothing to do with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 뭐라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케이? 그 문제. 그 다음 이거는요. 이게 what이죠. 왜요? What he really needs. needs가 뭡니까? 타동사잖아. 타동사 뒤에 뭐 나와? 목적 와야 되는데 없죠? 이거 그래서 what입니다. 오케이?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요. 그가 진짜 필요한 건 차 한 잔이죠. She said that이겠죠. 명의 되셔야 되겠죠. 그녀가 올 거라고 그가 말했다. 여러분 여기 come은 몇 형식 동사야? 일형식 동사는 뭐만 하면 돼? 주어만 있으면 완성이죠. 그렇지 않나요? 일형식 구조가 뭐예요? 주어 더하기 동사잖아. 오케이? 이거는요. 그래서 완성되기 때문에 뭐가 올 수 없어? what이 올 수 없죠. 왜? what은 뒤에 뭐가 돼, 와야 돼? 미완성. 예, what 다음에는 미완성절이었거든요. I gave him what I had죠. gave는 몇 형식이야? 사형식이고 I 오면 do죠. 이게 전체가 do가 되는데 d를 보세요. have가 무슨 동사야? 과거가 됐지만. 예, 타동사지.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목적 와야 되잖아.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해석해볼까? 나는 내가 가진 것을 그에게 줬다. 뭐라고? 나는 내가 가진 것을 그에게 줬다. 또는 그에게 내가 가진 것을 줬다. The trouble is that입니까? what입니까? that이죠. 왜? We are short of money. 완성 문장.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 Short of 뭐다? 부족하다. 이거 that이어야 됩니다. 얘는요. This is 맞아. This is what I want. 자, is는 몇 형식? 2형식이잖아. 보호가 와야 되는데. 없어요. want는 몇 형식이야? 타동사예요. 3형식이에요. 뭐가 와야 돼? 목적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양쪽 다 미완성이죠. 그래서 this is what I want. 해봐. This is what I want. What 자, did you understand? 네가 이해했었니? 뭐야? What I said. 내가 말했던 것. What I said. 자, 너는 내가 원했던 것을 샀니? Did you buy what you wanted?죠. 이거 과거 와야 된다. 과거 와야 된다. 과거 와야 된다. 나는 그가 요청한 것을 했다. I did what he asked. 과거 와야 된다. Did you find what you needed? 이렇게 해줘. 다 봐봐. 뭐 봐야? buy는 타동사지? 목적 없어. want도 타동사지? 목적 없어. what을 기준으로 둘 다 미완성이야. did는 타동사로 하다는 의미야. 한 게 없어. ask는 타동사야. 묻다, 요청하다, 물은 게 없어. 둘 다 미완성.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나에게 내가 원한 걸 주었다. 어떻게 해줘요? She gave me what I wanted. 자, 이거 중요합니다. 주어가 나오는 이 경우 참 많아요. 내가 필요한 것. What I need is love. What I need is love. 내가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오케이? 예.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I always get what I want. 오, 근저감. I don't believe what she said.
알겠죠? Believe 타동사야. 목적 없어. Said, say가 타동사야. 목적 없어. 네. 자, 간단해요.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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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건 단, 이거는 현재야. 쌍시었다라고 했잖아. 쌍시었다. 쌍시었니? 쌍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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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시었니? 이해돼? 저기서 이미 did 썼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얘는 얘고 얘는 얘지. 이 동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지. 얘는 얘를 위해서 표현한 거고. 얘는 얘를 위해서 did 본 거고. 얘는 얘를 위해서 온 거야. 얘는 얘대로 또 써야지. 예를 들어서 I thought 시제가 뭐야? That she was sick. 이게 왜 과거 써? 얘는 얘대로 주어 동사고 얘는 얘대로 주어 동사잖아. 그 시제를 과거를 써야지. 따로야 따로. 별개의 문제라고. 알겠어요? 별개입니다. 별개라고요. 자, I gave the children what they needed. 그래서 수, 그래서 시제 일치라는 거야. 무슨 시제 일치? 시제. 얘가 과거면 얘도 과거야. 상황을 생각해봐. 여기 있는 얘를 보지 말라고. 여기 있는 마지막 최종 동사를 봐야 된다. 무슨 동사? 최종 끝에 있는 동사를 봐야 된다. 이거는요. I show them what I made. 생각해봐. 보여줬지. 만들었던 걸 보여줄 거 아니야. 과거 아니야 둘 다? 어? 얘를 만일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얘를 make라면 어떻게 되니? 나는 보여줬다. 나는 내가 만든 것. 지금 만드는 건데 옛날에 보여줘. 아니죠. 이거 시제가 많이 말이 되니? 만드는 건 지금 만들어. 근데 보여준 건 옛날이야. 그 가능이 되니? 아,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해되니? 네. 만드는 시점이 이때야. 바로 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되나? 안 되나? 야, 네가 오후 1시에 만들었어. 근데 얘를 1시 10분에 보여줘. 얘가 과거지, 보여준 거. 그럼 만든 게 언제야? 얘도 과거잖아. 근데 왜 이걸 메이크를 한다고? 이상한 거에 꽂혔어. 이해 안 돼? 만든 거야. 만드는 때 만들어야 보여줄 거 아니야. 만들지도 않는데 볼. 그러면 이 둘은 둘 다 과거여야 되지. 안 그래? 얘는 얘라니까. 믿었냐? 믿었냐? 만약에 얘가 없으면 그냥 평소문이면 어떻게? Everyone believe it 되겠지. 이게 의문문을 만들려니까 저렇게 낸 거야. 넌 믿었냐? 뭐를? 뭘 믿었어? What he said. 말했던, 자 봐. 자, 말한 거 과거야. 사람들이 믿은 건 언제야? 과거겠지. 이렇게. 같은 이 과거의 시제에 돼야 될 거 아니야. 얘는 현재적 얘가 과거대. 믿은 건 과거인데 말은 나중에 해. 그런 게 되겠니? 그들은 뭐 하잖아. They didn't like what? I wrote지. 쓴 것도 과거고 좋아하지 않는 게 과거잖아.